민선 8기 완주군의 역점 사업인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그첫 시작부터 사업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군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상당수의 사업이 세심한 검토와 단계적 절차 검증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왔다면 현재의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기적인 것인지 왜 이렇게도 과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모두 56개 사업에 1조 3,760억 원이 소요되는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민선 8기 완주군의 역점 사업입니다. 전체 60% 이상이 국책 사업인 이 매머드급 프로젝트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모든 실과수와 읍면에 프로젝트와 연계할 핵심 사업을 발굴할 것을 지시하여 단기간에 종합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여기엔 각 부서에서 예전부터 기획하였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통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군이 280억 원을 들여 조성하겠다고 한 주차장입니다. 완주군이 대규모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부지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주변에는 주택가나 상가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 축제를 위해 조성하겠다는 건데 축제가 아닌 기간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의문입니다. 당초 군은 만경강변 5곳에 1,000대 이상을 수용하는 주차장을 분산해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축제 개최를 이유로 한 곳에 집중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물을 토대로 같이 상의하고 논의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의회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지난해 11월에 나온 프로젝트 기본 구상 연구 용역 역시 엉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군에서 과업으로 지시했던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 분석과 보안, 타당성 검토 등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빠진 채 보고됐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다시 예산을 들여 용역을 맡겨야 하는 상황. 이 의원은 집행부에 지금이라도 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군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